검정 가방 여기 펴주고. 아, 죽으면 안 돼. 탄소 주고, 안부 빼. 괜찮아, 괜찮아. 신경 쓰지 말고. 30번 누르면 얘기해줘요. 네. 이쪽으로 와서 연결을 해서 탄소 틀고. 들어갈게. 자, 건들지 말고. VP. 심전도 훌륭하세요. VP. 건들지 말고. 전기 충격 치료 도구 옆 한자리. 자, 내가 누를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자, 분석하겠습니다. 모두 물러가세요. 잠깐만요. 맥박팀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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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 보조해 주시고 그 꺼지 좀 주세요. 꺼지 닦을 거 닦을 거. 맥박 잘 뛰어요. BP 190. 아니 BP 190 체크됩니다. 가만히 계세요. 아, 의식 돌아오면 무리하게 안부 빼기 하는 거 탄소로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. 됐어요. 자, 팔까지 같이. 제가 할게요. 남편. 아, 여보세요. 네, 119 구급대원이고요. 그 지금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 다 알아봤는데 지금 다 안 된다고 하고 해운대 백병원만 응급처치만 가능하다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응급처치 받고요. 그때 나중에 다음 재이송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. 지금 해운대 백병원 응급실이라고. 네, 그리고 그 환자가 원래 뭐 기저질환 같은 게 있나요? 해운대 백병원 가고 있습니다. 기저질환 같은 게 있어요? 원래 약 먹는 거 있어요? 진단받아서? 산부인과 가서? 임신 중이에요? 임신 중이에요? 아니고 일단은 그 혈압약 먹고 있네요. 고혈압이 있는 분인데요. 임신 중에 고혈압이 있는 분인데 빡빡하면서